지난달에도 생산과 투자가 두 달째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7개월째 동시에 하락하며 경기 하강 우려를 더 키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며 연간 기준으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8% 급락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60조 원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합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 압도적 세계 1위인 메머드급 조선사가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대자동차와 합작 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오늘 오후 정식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생산과 투자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수도 7개월이 넘도록 하락하고 있어 경기 하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지난달에도 생산과 투자는 또 안 좋았나 보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0.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9월 1.4% 감소했다가 10월엔 반짝 증가했지만 11월에 다시 떨어진 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부진으로 지난달 광공업 생산은 한 달 전에 비해 1.4% 감소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0.4%포인트 하락한 72.7%를 나타냈습니다. 설비 투자는 0.4%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4.9% 감소한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한 겁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와 의복, 차량 연료 등의 판매가 늘면서 한 달 전보다 0.8% 증가했습니다. 네, 몇 달 전부터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해 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또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떨어지며 7개월째 뒷걸음쳤습니다. 통상적으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 하락 국면인지를 판단할 때라는 신호로 해석하는데요. 통계청은 2012년 이후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죠? 네, 삼성전자는 2018년 4분기 매출 59조 2,650억 원, 영업이익 10조 8,006억 원의 확정 실적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2%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습니다. 역시 지난해 4분기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과 갤럭시 S9 시리즈 판매 부진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네, 그래도 연관으로 봤을 때는 최저 실적을 낸 거죠. 각 부분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분기에는 주춤했지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 규모가 커서 연간 실적은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 243조 7,700억 원, 영업이익 58조 8,900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매출 18조 7,500억 원, 영업이익 7조 7,700억 원을 보였고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은 매출 9조 1,700억 원, 영업이익 9,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IT 모바일 부문은 매출 23조 3,200억 원, 영업이익 1조 5,100억 원을, 가전은 매출 11조 7,900억 원, 영업이익 6,800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네, 앞으로는 실적이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실적도 크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OLED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가운데 수요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갤럭시 S10 출시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는 확대되고 TV와 생활가전의 수익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적어도 올 1분기까지는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생산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또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부진도 반도체 약세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래저래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서도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산업 생산이 부진하다. 뭐 저희가 여기서 뭐 설명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게 지표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지표에 어느 정도의 개선을 기대했지만 그것도 무리였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현재와 이제 미래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는 동반해서 6개월째 하락 국면을 보이면 침체입니다. 근데 이 수치는 이미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여서 IMF 이후 최장기간 이제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전 산업 생산 역시 1% 증가율을 그쳐서 2000년 이후 지수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소비를 제외하고 생산과 투자, 뭐 설비 투자 및 건설 투자 모두가 하락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지금 사실 뭐 과거에 IMF 위기며 카드 사태며 글로벌 금융위기며 외부의 쇼크가 있었을 때 경기가 침체했던 시기는 있지만 외부의 쇼크 요인을 배제하고 이렇게 실물 지표들이 꺾이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누가 통계 수치를 만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셨는데 수요 감소에다가 이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지 못한 반도체 역시 지금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네요.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의 그 수출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노키아의 이제 핀란드를 이제 예견하듯이 지금 올 수출, 총 수출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둔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반도체 가격 하락은 지난 4월에 한 차례 보합세를 보인 이후 월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8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달 역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물량은 물론이고 가격까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 1월부터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은 1년 전에 비해서 29% 줄었습니다. 고대로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관세청의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수출 급감이 특히나 14% 넘게 이제 급감하다 보니까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도 1년 전에 비해서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지느냐. 결국 설비 투자 축소되고요. 네. GDP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상품 수지 역시 지금은 오히려 8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었는데 이게 적자 전환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가장 이제 자랑했던 수출 그리고 이제 재정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 뭐 마침 오늘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수출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는 반도체에 정말 환호했습니다. 네. 4분기 들어서 급격하게 반도체 가격이 둔화되면서 이제 4분기 실적만을 놓고 보면 정말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4분기 들어서 이제 이 매출액은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10% 그리고 영업이익은 29%가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게 역시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매출액 기준에서 1년 전에 전분기 대비하면 20% 그리고 이 전년 동기 대비하면 13%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7조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률이 50%를 상회했습니다. 그게 꺾이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심각한 이제 메모리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그 과제를 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에서도 또 특히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디램에 이제 이 굉장히 편중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을 제치고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률 세계 최대 IT 기업으로 부상을 했지만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위험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단연 독보적인 1위입니다만 비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분기부터 메모리 이제 업황 현재 이제 꺾이는 상황에서 이 비메모리 부분의 좀 비중을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에서 메모리 비중이 80에서 85%, 네. 비메모리 비중은 15에서 20%에 불과하고요.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1%입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이 비메모리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인텔과 같은 미국에서 점유율이 70%고요. 그리고 뭐 유럽이 9%, 대만이 8%, 일본이 6%, 중국이 4%예요. 우리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합쳐도 3%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올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수출이 녹록지 않아 보여요. 맞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출이라는 게 대내외적인 요인보다 대외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제조업 업황이 급격히 식고 있고요.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꺼리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글로벌 세계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2년 연속 우리 당초 정부의 계획은 6천억 달러 수출 달성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올해 만에 하나 이제 수출 반도체 수출이 이처럼 시청된다면 6천억 달러 달성이 이제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탈출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지금 인기 영합적인 대책이 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제 나왔던 이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도 보면 거의 24조 원이 가랍니다. 4대강 사업 22조 원을 이제 추월하는 규모인데요. 이건 일회성, 정말 링거 효과입니다. 수치상으로 경제 지표를 올릴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잘했던 산업, 위축됐던 산업에 대한 빨리 이 경쟁력을 높이는 게 필요하고요. 또한 이제 규제 철폐로 인해서 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1등하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장기 이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구조조정과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20년의 대명사 우리가 일본처럼 네. 장기 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에 크게 의존한 우리 수출 올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각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 사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는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FOMC 성명을 통해 추가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문구를 삭제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합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산업은행이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인수를 논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은 오전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인수권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후 3시 30분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공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해 현대대우조선 지주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사내는 이 신설 회사에 대우조선 보유 지분 55.7%를 현물 출자하고 대신 신주를 받아 2대 주주가 됩니다. 현대대우조선 지주가 산하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별도 회사로 거느리는 형태가 되는 셈입니다. 네. 이번 인수 추진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는 국내 조선산업 재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인수가 성사된다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 빅3 체제에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빅2로 재편됩니다. 최근 수년 동안 공급 과잉에 따른 조선업계 위기가 지속되면서 국내 업계가 빅2 체제로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제기되어 왔는데요. 정상립 대우조선 사장도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빅2 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글로벌 조선 업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우조선을 인수해야 하는 현대중공업의 부담이 줄어든 점도 매각 추진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해 말 성사 직전에서 막판 무산됐던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50여일 만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현대자동차에 나와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사실상 타결이 됐죠. 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현재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의 최종 합의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 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예정됐던 투자 협약이 두 차례나 무산된 뒤에 설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오후 2시 30분에 광주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네, 앞서 투자 협약이 두 차례나 무산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어떤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까? 최대 쟁점은 임금 단체 협상 유예였는데요. 광주시와 현대차는 누적 차량 생산이 35만 대에 달할 때까지 임단협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단협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대차의 요구를 광주시가 수용한 겁니다. 대신 투자 협약안의 부속 조항으로 노사 협의회에서 논의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서 노동계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네, 협상이 어렵게 타결은 됐는데 논란이 될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요? 네, 앞으로 노사협의 과정에서 임단협 여부와 노동조합 결성 등을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을 수 있습니다. 또 협상에서 빠져있던 민주노총과 현대기아차 노조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투자협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대기아차 노조는 오늘 하루 확대 간부 파업에 들어갔고 강력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또 생산될 차종은 소형 SUV인데 이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두세 개 지자체에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어제 저녁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달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고 상반기 내에 두세 개 지자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이나 세제 등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총수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요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을 만났다고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어제 단독 만남을 가졌습니다. 단독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총리는 현대차그룹의 수소전기차 넥소를 타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성기술연구소까지 약 57km를 이동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화성기술연구소는 수소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이 총리는 정부의 수소차 지원 계획을 다시 한번 소개한 이후 정수석 부회장과 함께 자율주행이 되는 넥소 차량을 타고 연구소 내 3km 거리를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안락하고 진동이 생각보다 적고 뭐 소음은 너무 없어서 이상할 정도 세계 빅5의 자동차 메이커가 되어 있고 이제는 수소차를 가장 앞서서 양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현대차의 임직원 여러분의 놀랄만한 집념의 결과다. 보안이 이 총리가 최근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에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반도체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5G 신산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현대차 방문 당시에도 혁신 기술로 무장한 차세대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지원 의지를 직접 강조했습니다. 혁신 기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고요? 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경기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에게 중소기업과의 상생, 일자리 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잇따른 만남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지속성장 자신감을 내비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오늘 삼성, SK, LG를 비롯해 현대차, 롯데그룹 등 국내 5대 그룹 고위 임원과의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4만 8천 가구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물량이 목표치보다 14% 많은 규모며 신혼부부 3만 가구, 청년층 2만 3천 가구, 노령층에 1만 4천 가구를 공급했고 나머지는 기타 저소득층에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퇴직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이 기소된 공정위 간부들 중엔 김학현 전 부위원장만 실형을 선고받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무죄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법원이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네요.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 상태였던 김 전 부위원장은 이번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정위 핵심 간부로 자유로운 경쟁과 균형 발전을 도모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조직 차원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자리를 마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같이 기소된 나머지 간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고위 간부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은 외부 출신으로 공정위 관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가 나서서 기업의 퇴직자 취업을 요구하고 채용되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간에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요즘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 콘텐츠를 넷플릭스를 통해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유통망 넷플릭스, 그런데 성인 인증에 큰 맹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취재 기자의 김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공룡으로 불리는 넷플릭스. 회원 가입과 요금제가 독특합니다. 서로 다른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계정에 최대 4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합니다. 직접 가입해봤습니다.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정보 등만 입력하면 계정이 생깁니다. 한 계정에 최대 4개의 성인 프로필을 만들어 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성인 인증입니다. 처음 계정을 만들 때만 성인 인증이 이뤄지고 나머지 공동 이용자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들도 여과 없이 보여집니다. 청소년들 중에는 이런 맹점을 알고 공동 이용자 계정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 팔고 그러니까 많이 구매해서 써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고. 넷플릭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 입력 안 하고요. 이메일 주소밖에 저희가 안 해요. 이 프로필이 여자다, 남자다, 몇 살이다 이런 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회원들의 어떤 양심? 거기에 저희가 맡기는 거죠. 정부도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성인으로 인증된 거면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미성년자가 성인 아이디를 사는 행위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플리케이션 분석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회원 수가 274%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넷플릭스. 정부의 방치 속에 성인 인증의 구멍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어 구글도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한 IT 매체는 구글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을 피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우회해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 일자 구글은 애플 관련 기기에서 해당 앱이 작동할 수 없도록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는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행보에 이어 힘입어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18% 상승세 2,21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0.09% 오름세 71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 보실 종목들입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233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2조 2년 연속 사상 최대라는 소식에 현재 0.4% 오름세 4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도 상승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현재 6%가량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지금 4%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영업기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지금 자사주 1,000억 원을 규모에 매입한다는 소식에 현재 1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입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현재 증권 거래세 인하를 하겠다는 기대감 속에 현재 증권주들 SK증권과 하나투자증권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